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?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선생님을 찾아왔어요. 네. 선생님, 무당팔자는 따로 있을까요? 있습니다. 네, 무당팔자는 따로 있습니다. 그거는 누가 무당 되고 싶어서 되나? 누가 무당 되고 싶어서 되나? 무당팔자 따로 있어요. 그거는 내 선택이 아니야. 내 선택이 아니야. 그런데 안 받을 수도 있긴 있어. 안 하고 살 수도 있기는 있어. 안 하고 살 수도 있긴 있는데 다른 분들의 경험까지 내가 싸잡아서 나의 경험, 내 말이 모든 무당 보살님들한테 같이 이렇게 비례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, 저는 그냥 저의 기준이에요. 제 무당은 그 어려서부터 조금 징조가 틀려. 어려서부터 징조가 틀린 게, 그러니까 나는 그 어린 나이인데도 땅을 본 거야, 땅. 그 애가 그 부모님한테, 우리 엄마 아빠한테, 어디 어디 동네로 가라고. 그 땅을 보는 거야. 그리고, 일단 무당팔자인 분들은 있지, 대인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아. 대인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아. 그리고, 인덕 없어. 응? 인덕 없어. 그렇다고 또 인덕 없다고 해서 다 내가 무당팔자인가 이게 아니고 무당도 있지. 이 나는 어느 신령 어느 무당이든 다 대단하다고 난 생각해. 응?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덜 대단하고 이거 없어. 다 대단해. 근데 이분들이 아마도 살아오시면서 스스로 누가 너 무당 안 하면 내가 너 때려잡는다. 그거는 아니야. 그거는 아니야. 근데도 이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그거는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거든. 그게 괜히 그렇게 되나.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느꼈던 것들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정신병자 같을 때도 있지. 정신병자 같을 때도 있지. 뭐, 이 친구, 대인관계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. 친구끼리도 잘 지내다가도 버럭버럭 난리 치는 거야. 버럭버럭 난리 쳐. 근데 그거 있지. 버럭버럭 난리 치는 거, 그거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. 그거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. 다 끊어놔. 다 끊어놔. 근데 무당팔자 따로 있어요.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. 근데 내가 이 길을 가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 중에서 내가 지금 제일 돈 없어. 내 살아온 인생 중에서 제일 돈 없지만 내 제일 행복하더라고. 내가 제일 행복해. 내가 제일 행복하고, 야,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. 든든해. 든든해. 그리고 먹고는 살게 해주셔. 먹고는 살게 해주셔. 먹고는 살게 해주시고, 그리고 또내 자신이 굽히지 않고서. 아, 우리 마당들이 또 깡다구가 있잖아요. 깡다구가 있어요. 깡다구 있으신 분들. 이게 우리가 깡다구가 있잖아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꺾이지 않고, 그래도 살게는 해주시더라. 살게는 해주시더라. 근데, 이렇게 이 사람 때문에 눈물 나고 저 사람 때문에 눈물 나고 아주 미치겠어, 내가. 아주 미치겠어.
이런 증세 있는 분들은 이게 무당팔자야. 이 증세가 이게 무당팔자야. 무당팔자 따로 있어. 멀쩡히 길 가는 사람보다 무당하라고 그래봐. 그게 될 수 있나? 이게 근데 이 무당팔자가 진짜 이 조상이 실려서 울고 초조상이 실려서 울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선생님 잘못하잖아.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나 이렇게 잘못했다고 털어놓은 것도 아니다. 털어놓은 적도 없어. 근데 여기다 대고서 막 소리 질러대고 있는 거야. 응? 막 소리 누가 그거 이해하나? 누가 그거 이해하겠어?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. 저거 미쳤다. 아니면 진짜 오랜 관계면은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또 넘어가 주는 거고 그러잖아. 근데 여사라 보니까 무당풀자는 따로 있습니다. 근데 그게 그렇게 슬픈 일만은 아니야. 남들이 볼 때는 슬픈 일로 보일지 모르는데 우리 자식이 일단 그 얘기하더라. 나는 얘기했지. 그랬더니 엄마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거야. 요즘에 시대가 그런 시대야.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어있는 시대야. 응.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우리 나 무당이라고 얘기하잖아. 무당이 무당은 무슨 속된 말로 생각하는데 아니 무당을 무당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. 근데 이렇게 모르시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들이 한 분들이 보셨을 때 불쌍한 그거 아닙니다. 그거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 뜯어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. 몰라. 그런 사람도 있을래나? 근데 뭐 이 세상 자리에 뭐 무당에만 그런 사람이 있어? 응?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지. 근데 맨날 무당 탓이야. 응. 맨날 무당 탓이야. 어려운 거 해결해달라고 해서 찾아가는 건 무당한테 찾아가면서 어려운 건 무당한테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그러잖아. 그쵸. 응. 근데 탓하는 건 맨날 무당한테 탓해. 그치? 근데 우리한테는 안 통해. 무당팔자 따로 있어요. 네. 여러분들이 무당되고 싶다고 해달라고 그래봐. 아무나 되나 그게. 나니까 되는 거야.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수원 목단아 씨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